오늘은 고추 소금 해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고추 500g, 천일염 500ml, 식초 200ml, 물 필요합니다. 고추를 삭힌 고추는 이렇게 단단하고 야구는 고추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꼭지 잘라 주셔야 되고 깨끗이 씻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. 요래 병에다 넣어가지고 물량을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소금만 하니까 골맞이가 좀 피니까 식초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. 식초 넣으면 골맞이가 안 핀다 그러더라고요. 물을 요 가득 부어주세요. 그리고 요 물을 부어서 팔팔 끓이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식초는 나중에 넣으면 되고요. 자, 팔팔 끓일게요. 요즘 날씨가 더워서 소금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. 골마지가 피서. 골마지 피도 무르지만 하면 됩니다. 자, 요래가지고 물에 좀 식히 놓을게요. 찬물에. 자, 식초 부어주시고요. 자, 물 식힌 걸 한번 부어볼게요. 식초가 들어가면 조금 매운맛도 없어집니다. 뚜껑 열어놓고 그냥 이래 뭘로 물려놓으면 됩니다. 고추소금절임 완성되었습니다.